유신이라자. 밥은 먹었는데 뭔가 좀 아쉽네. 달달한 것도 땡기고. 이럴 땐 추러스지. 놀이동산에 온 기분이야. 만남의 장소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포장마차 골목을 지나서 좌회전 쭉쭉 직진. 추러스가 여기 있네. 고르기 어려울 땐 오리지널이 정답. 11번이야. 김등샷 타임. 이건 아 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어요. 여름엔 비추. 그래도 추러스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 달달해서 맛있긴 한데 여러분이 아는 그 맛이에요. 유진아, 이제 추러스를 만들어주겠니? 추러스의 포인트, 설탕부터. 계피가루는 없으면 빼도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버터 분량을 꼭 지켜주세요. 소금 간도 살짝 했어요. 바글바글 끓이면 안 돼요. 강력분은 바삭바삭한 과자를 만들 때 쓰는 밀가루예요. 반죽이 식는 동안 달걀 준비. 반죽이 너무 뜨거우면 달걀이 익어버려요. 두둥, 벌써 맛있는 냄새가? 추러스 모양을 만들기 위한 완소템. 차게 식으면 모양이 잘 안 나요. 종이 오일을 쓰면 튀기기가 쉬워져요. 힘 조절을 잘해야 반듯해요. 스냅을 활용해서 샤샤샥. 반죽이 충분히 잠길 만큼 넉넉하게 호일째 넣으면 모양이 망가지지 않아요. 뒤집어가면 노릇노릇하게. 나머지 반죽도 노릇하게 튀겨요. 기름을 적당히 빼고 설탕을 구석구석 묻혀요. 집에서도 아츄를. 설탕에 초코 뿌리면 히트다잉. 내가 만들어도 맛있는 추러스 도전해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